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빼빼로데이의 선물처럼 시장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걸까요? 어제와는 다른 색깔로 오늘 코인360 페이지가 채워져 있네요. 비트코인 6,4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알트코인들은 그 상승세가 좀 더 큽니다. 시총 2위와 3위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1%대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대부분 코인의 상승세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의 초록불을 켜면서 일요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상승세의 의미와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코인마켓캡에서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회복의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이면서 현 위치는 7거래일 차트의 중간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양을 보이죠.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역시도 현 시각의 가격 주중 가운데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간 최고는 6,500달러까지 올라섰으나 현 시각 6,400달러 위쪽에서의 움직임 포착하실 수 있겠고요. 상위 코인에서는 대부분 오름세가 뚜렷합니다만 밑으로 내려가 볼수록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도 눈에 띕니다. 상위 50위권 코인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코인 30위의 베이직어 텐션 토큰 3.16%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50위권 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 37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코인 펀디엑스로 7% 정도의 오름세 보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전일 9시 기준으로 보시면요. 비트코인 약보 합세로 724만 원대의 빗썸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알트코인의 오름세는 업비트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빗썸 거래소에서는 방향을 틀면서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7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부터 라이트코인까지는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거래 중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역시 코인별 혼조 양상을 빗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순위도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보고된 거래소 순위입니다. 1위는 빗썸 거래소, 2위는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3위는 코인빗 거래소가 차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33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된 거래량에 의한 거래소 순위도 확인을 하시죠. 1위는 OKEX, 그리고 2위는 바이낸스, 그 뒤를 후오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 현 시각 20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의 모멘텀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또 8일 48시간 동안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은 거래량 회복과 모멘텀의 기미를 보이면서 6,55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산타랠리에 기대감을 심었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매도세로 현재는 6,400선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산타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다음 48시간 안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 암호화폐는 연례 없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인 암호화폐가 오히려 전통적인 금융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 지수는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간 반면 S&P 500의 변동성 지수는 3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 둘은 거의 등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첫 번째 이유는 투기 세력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자산군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의견이 큰데요. 시장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의 최고 경영자 니콜라이 스토론스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한
은행이 움직일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대형 투자자는 없다면서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당분간은 핀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성인 중 20억 명이 개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리플을 사용하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우 적은 수수료로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 이렇게 CEO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리플 관련 뉴스를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리플은 미디어 코인 크립토라마 선정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될 첫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정해진 바 있고요. 상장을 위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도 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크립토 시장의 폭발, 어떤 암호화폐가 가져올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먼 미래, 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폭발적인 가격의 상승은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코인이 주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만약 폭발하는 로켓이 된다면 이 폭발의 촉매제로 가장 가능성이 큰 건 이더리움이라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이안 맥클로드의 말을 빌려서 이더리움은 현재 기념비적이고 글로벌한 성장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다음 후보는 스텔라루멘을 꼽았습니다. 지난 11월 6일 블록체인.com에서는 약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을 에어드랍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스텔라의 가용성과 또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고요. 이런 호재들로 인해 기술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유망한 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을 꾸준히 해왔던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대표적인 암호화폐 예찬론자 팀 드레이퍼는 2023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그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리스본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서 나는 4년, 5년, 그리고 10년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2022년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 2023년까지는 2만 5천 달러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93%가 비트코인에 대해 알고 있지만 9%만이 실제 구매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결과 대부분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9%만이 잘 이해하고 구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율로 또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의 시장 변화도 보실까요? 코인들 상승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탄력이 큰 것도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상위권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의 오름세가 3%로 좀 두드러지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